3살 차로 김준하 선수가 더 많고요. 나이는 신장은 이진수가 거의 20cm 가까이 큽니다. 리치도 당연히 유리하겠고요. 킥을 주특기로 가지고 있는 이진수 선수와 펀치, 로킥 사용하는 김준화의 맞대결이 되겠습니다. 제3회기 미들급 타이틀 4강 두 번째 매치 파이팅! 블루코너 신장 189cm 22전 17승 4패 1무 15KO 안산 클라우스짐 소속 카운터 스트라이커 이진수! 이진수, 지난번 대결보다 더 중요한 무대에서 김준하와 싸웁니다. 걸그룹 아모르구요. 파이팅! 레드코너 신장 170cm 17전 13승 3패 1무 6KO 안양삼산 총봉관 소속 코리안 비스트 김준화! 김준화 13승 3패 1무 6KO 본 경기는 3분 3라운드 엘보 공격을 제외한 맥스 FC룰로 진행입니다. 본 경기 해주시면 이영훈 심판입니다. 블루코너 이진수 belongs to 안산 클라우스 이영훈 주심 23 years old 75kg 189 너무나 다른 두 선수 원래 이제 좀 떨어져 있을 때는 그렇겠구나라는 생각했는데 딱 붙자마자 이제 다들 아 신장 차이가 엄청 나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계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전환 선수가 지난번에서 이진수 선수와의 그 첫 비스트롤 대회 때 조금 KO를 못 내서 아쉽다고 했지만 김준하 선수가 좀 많이 빠진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진 선수가 워낙에 무릎 공격이 출중하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는 김준하 선수 뒤로 안 빠진다고 했습니다. 자 이진수 리치 살립니다. 그러나 그리치 뚫고 뚫고 들어가는 김준하 이진수 선수 장점 살려야죠. 그렇죠. 잽과 로우킥 그 다음에 무릎 네. 아, 빠져주면서 사이드 빠져줘야 되죠. 오우. 랩탑만. 정타도 아니었는데, 밀려납니다, 이진수. 가드 올리네. 김준하. 에이트. 어우, 잡힐 뻔 했죠, 머리. 럭킹. 자, 지금 이진수 선수 카운터 한 방 노리고 있어요, 로우킥 나올 때. 자, 이때는 발을 쓰지 말고 주먹을 써야 되겠죠. 김준하 선수, 그렇죠. 펀치 라이트 이름 불러서는 김준하 짧은 로우킥은 카운터로 허용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렇죠 두들겨줘야 됩니다. 네. 이진수 선수 계속해서 두들겨주면서 사이드 계속 돌아줘야 되겠죠. 지금 인파이팅으로 지금 김준하 선수가 앞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팀에서 같이 했다가는 밀리거든요. 오히려 자신의 장점인 거리 조절을 잘하면서 그렇죠 네. 무릎 공격 이렇게 가까이 붙었을 때는 무릎 공격 그리고 사이드로 계속해서 빠져줘야 되겠죠. 김준하 잡히지 않으려고 김준하 선수 저거 주먹 치면은 끝날 것 같은 네. 생각이 드는데 과거에 세미 슐츠와 마크헌트가 싸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진수와 김준하 걸어와요 무섭게 네. 라이트 김준하 높이 펀치를 내고 있습니다. 로킥 정도 바디 들어갔어요. 지금 인상 잠깐 쓰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진수 선수 레프트 맞췄는데 지금 미끄러지면서 다운을 당했습니다. 아 지금 들어올 때 레프트를 허용했거든요. 네 정타로 허용했는데 아 김준하 맞았어요. 바디 잡면 쪽에 펀치 이어서 코너 쪽에서 이진수 선수 맞았는데 지금 네. 자 김준하도 확실한 찬스를 더 요청했습니다. 그렇죠. 이진수 선수 계속 돌아줘야 돼요. 거리 벌려줘야 됩니다. 네. 30여 초 남아있는 1라운드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이진수 아, 맞아봤기 때문에 이진수 선수가 김준하 선수의 주먹을 정타로 맞아봤어요. 그래서 더욱 가까이 가지 못할 것 같은데요. 아, 라운드 초반보다 쉽게 이진수가 못 나옵니다. 자 랩트. 지금은 이제 무릎을 들어갈 그렇죠. 이진수 선수가 이제 무릎을 사용하려고 하죠. 네. 주먹으로는 이제 서로 팔을 맞춰봤는데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주먹 버리고 이제 무릎과 이제 킥으로 가겠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라운드. 아하. 여기까지. 아, 위기가 있었어요. 이진수 선수.
이진수가 로킥, 하이킥 많이 사용하면서 오늘 경기 좀 풀어가는 흐름이었고요. 김준하는 무조건 돌진해서 펀치. 이 대결은 이제 곧 2라운드로 이어집니다. 아, 이 라이트가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제가 네. 선수 생활 다시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김준하 선수가 맡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언젠간 만나야 되는데, 아, 안 되죠. 네. 네, 저는 체육관 관장이기 때문에 지면 안 됩니다. 자, 2라운드 준비되고 있습니다. 김준하는 선수는 벌써 나와서 준비하고 있고요. 자, 지금. 자신감을 아마 1라운드를 통해서 김준하 선수는 많이 얻었겠고 네. 이진수 선수 세컨 측에서는 많은 또 지시를 했을 거예요. 김준하 좀 빠져야죠. 그렇죠. 거리 벌려주고 킥 공격 해줘야죠. 이진수 킥만 있습니다. 무릎도 좀 써줘야 되는데 지금 들고 나온 게 2라운드부터는 이제 로우킥을 하겠네요. 네. 펀처를 그렇지. 상대하는 가장 기본적 방법이죠. 킹만이 쓴 이진수.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로우킥도 나오겠네요. 이제 다음에 김준하 일단 거리를 좁히는 것이 관건이고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빅나치입니다. 반갑습니다. 공간 주지 않으려고 바로 클린치 이진수. 아, 지금 로우킥 계속 맞으면 안 돼요. 김준하 선수 지금 허벅지 지금 색깔이 변했거든요. 네. 지금 몸 태닝을 한 상태라 지금 시커먼데 빨갛게 부어오르고 있어요. 사실 다리에 데미지가 오면 펀치 강도도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중심을 실을 수 있는 다리가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다리 넣고 무릎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자, 사이드로 빠져주면서 로우킥. 그 다음 무릎. 저, 뭐, 김준하 선수를 상대로 하려면 저렇게 영리하게 게임을 풀어야 되겠죠. 같이 주먹 공격을 뭐 서로 맞받아쳐서는 저 힘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요. 네. 김준하 이진수 플라이밍 잘 막았고요. 하지만 로우킥에 계속해서 데미지가 쌓이고 있습니다. 김준하 지금 김준하 선수 로우킥을 방어를 못하는 게 아니라 타이밍을 잡으려고 지금 로우킥을 내주고 있는 거예요. 저 네. 오른손을 한번 쓰려고요. 김준하 코너 쪽으로 몰았습니다. 라이트 로우킥으로 마무리 이진수. 지금은 롱킥 너무 아픈데 지금 들어가야죠. 괜찮아요. 네. 40여 초 남아 있습니다. 김준하 빠져나오는 이진수 결심. 지금 영리하게 게임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진수 선수가 김준하 선수가 다시 한번 이제 거리 잡기가 힘들어졌고 쫓아가면 네. 클린치하고 떨어질 때 롱킥 이렇게 게임을 펼치고 있는데 조금 답답하겠어요. 자, 코너로 몰아놔야죠. 그렇죠. 마디 김준하 잠깐 따라갑니다. 로킹 받고 다시 펀치 라이트 얼렉트 빠져나오는 이진수 거의 도망치다시피 빠져나왔습니다. 2라운드 자 2라운드는 이진수 선수가 피했어요. 전략적인 운영을 일부 한 셈인데 이제 3라운드에서 올인을 하겠다는 심산이죠. 네. 글쎄요. 김준하 선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거리를 조절하는 킥을 멀리서 보내줬던 이진수입니다. 럭킥으로 마무리하는 모습. 마지막 라운드가 남아있습니다. 이 선수들은 5라운드 경기에서 붙여놓으면 5라운드까지 갈 선수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체력도 이미 지금 오랜 기간 준비가 돼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5라운드가 돼도 뭐 2, 3라운드 경기 같은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3라운드가 좀 짧다는 생각이 들 만큼 팽팽한 경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승부를 봐야 되는데요. 두 선수 모두. 하이킥. 이진수 하이킥. 거리 있습니다. 로킥을 힘주나도. 펀치 원투. 아 지금 김준하 선수는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자 또 무릎 한번 잡으려고 했죠. 페이크. 자 눈으로 아이페이크를 주는 거거든요 지금. 로킥 안 나와요. 이진수 선수 지금 아이페이크를 조금씩 주고 있는데 저거는 로킥을 칠 게 아니라 무릎이나 또 하이킥을 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로크. 김준하. 아우 맞췄어요. 라이트. 럭쪽으로 라인에 다시 한번 무릎 하겠네요. 이진수 럭키 김춘아 고개를 끄덕이면서 더 들어갑니다. 펀치 클리치입니다. 펀치 교환 무릎 쓰는 이진수. 김준하 계속 들어갑니다. 돌아나오는 이진수. 럭키 김준하 대놓고 들어갑니다. 상대 얼굴만 보면서 계속해서 도망가는 자 쫓는 자 이런 구도인데 정말 쫓는 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이진수 선수야 들어오면은 빠지면서 하나씩 지금 공격을 하고 있고요. 네. 김준하 선수는 가까이 가야지만 그렇게 이제 데미지를 줄 수가 있는데 아, 좀 얄밉기도 하면서 영리하게 잘 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진수. 자 김준하 선수 몰아치려면 지금 더 빨리 가야 돼요. 아우 지금 기다리면 안 돼요. 네. 무릎쓰는 이진수. 자 연속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퍼부어야 되는데 지금 주먹을 갖고 나왔다면 김준하 선수 아예 대놓고 런쉬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됩니다. 고개가 뒤로 꺾이고 있습니다. 20여 초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라운드 김준하 익숙한 사이킹. 자 라이트 과감하게 김준하 다시 라이트 이진수 배우 럭킥. 자 펀치되는 이진수. 김준하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 종료. 끝까지 최선을 다한 선수들인데요. 글쎄 품정 결과가 나왔을 때 뭐 승자에 당연히 기쁘겠지만 패자 입장에서 좀 아쉬움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어느 선수가 이겼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확실하게 나온 게 별로 없었거든요. 두 선수 모두 다 박빙으로 굉장히 잘해줬고 아, 혹시나 어그레시브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뒤로 빠졌다고 한다고 하지만 이진수 선수도 빠지면서 공격을 했고요. 맥스 10 누구의 손이 올라갈까요? 메인리그 그 네 번째 경기 판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승자는 4대1 판정 청코나 안산 클라우스팀의 이진수 선수의 4대1로 이진수 선수가 판정 승리를 챙겼습니다. 아, 역시 피치컬의 우위를 바탕으로 네. 네, 로킥 멀리서 던지면서 경기 운영을 잘해 나갔고요. 네, 김준하가 이진수를 잡지 못했습니다. 아, 인터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아, 지난